화훼 농업의 중심인 하를럼에선 매년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의 축제가 열린다. 축제엔 수백만 송이의 꽃이 소요된다. 마을마다 직접 키운 꽃들로 작품을 만들고 하를럼으로 퍼레이드를 펼친다. 모두 생화이기 때문에 축제 3일 전에야 제작에 들어가고 퍼레이드와 전시는 이틀 만에 끝이 난다. 터키에서 전해진 튤립은 1593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재배됐는데 30년 만에 최상급 튤립의 가격이 암스테르담 집안 채값과 맞먹는 튤립 투기의 광풍이 불기도 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소통이다. 어느 사회나 소통이 어려운 숙제인가 보다. 이번 축제의 1등 작품이다. 말을 잘 따라하는 앵무새가 소통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의 깃털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다.